아, 랜덤 문명을 할때그 짜릿한 맛. 오늘은 멀티플레이입니다. 그 디코방에서 하는 거고. 주말에 원래 러시아를 하려고 지난날의 그랬는데. 생명의 첫 한수, 포르투갈! 석기시대의 거대한 짐승들과 처음으로 직립보유하는 포르투갈! 인류의 시초까지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문명의 괜찮은 것 같아. 요람부터 대륙과 혈을 선배비고. 향한 근데 탐험까지, 오늘도 과학 승리야? 이제부터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주황 3세시여, 포르투갈! 당신은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다른 이들을 돈으로 모든 것을 이용하였다. 다 하는 문명. 국경 너머로 종교와 베스트 교회 망을 민주주의. 넓히며 백성들의 번창을 맵표만 클수록 빌려왔고, 유리한 문명. 지금껏 본 내가 적 지금 대형이거든. 새로운 존재 방식들을 괜찮은 것 같아. 체험하게 하십시오. 일단 해양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예, 대륙과 섬맵이니까 해양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대륙과 섬 보니까 육지가 좀 크더라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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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이거 뭐야? 괜찮은데? 생산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도해 봅시다 우리. 아, 이거 왼쪽으로 붙어야 되나? 왼쪽이 땅 되게 좋네. 아, 근데 포르투갈은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아. 애양지? 두 개, 세 개? 별로네. 두루돈. 대륙장 어디다 지어야 되니? 지금 캠퍼스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을 데가 없네. 인접버스 2로 만족해야 될것 같아. 그니까 나와라 인구. 뭐든 좋으니까 나와라. 뭐 나왔지? 신비주의. 올해 생산력 나쁘지 않지. 모피 위에 도시 피면 되겠다. 무엔조다로? 무엔조다로라. 별론데. 니네를 봐. 그래. 약간 핑갈라. 미네르바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무엔조다로 덕분에 문화력을 힐을 받고 시작하고. 정찰만 하나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다. 벌써 홍수 터지네. 민유강? 민유강이 밑에 있는 게 민유강인가? 베네치아. 오, 베네치아. 돈 벌기 딱 좋은 불가사. 아, 도시국가. 상황 나쁘지 않네. 여기다 도시 하나 피면 되겠다. 사슴 버려? 사슴 버리긴 땅이 조금. 사절 하나. 보이드시면. 여기 막혀 있는 게 뻔하죠? 그래도 봐야 될것 같아. 오, 여기 무조건 펴야겠다. 물고기 3개면 산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안가에 도시국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
여기 사람 막혀 있나? 1, 2, 아, 1, 2, 1, 3, 1, 2, 3. 안 막혀 있을 듯? 아씨,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도시 못 피잖아, 그럼. 망했다. 땅이 너무 구리다. 산으로 다 막혀 있어. 아, 필수는 있는데. 산출이 너무 낮겠지. 캠퍼스 인접 잘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끝이야. 너무 구린데? 이거 버리는 거잖아. 뭐 인구 한 7자리로 키울 거면 나쁘지 않죠. 언덕 두 개, 물고기 세 개 있고 산호까지 있으면 얼추 도시를 키우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 아니야. 여기 넘어서도 산이면 답 없죠. 인구 7로 키울 생각이 아니잖아요. 멀티 도시니까. 애아이들도 섞여 있으니까 게임에. 아, 설탕 껴있는 게 오히려 손해네, 보니까. 13턴이라고? 아! 경찰 개망했네. 절묘하게 산이 멀티각을 망치고 있다. 진짜 절묘하게 망치고 있네. 이거는 모헨조다로에 꽂는 게 맞다. 해안 도시 할 거면. 나 해안 도시 국가 못 찾으면 쓰레기인데. 큰일 났네. 범람 터져서 인구 좀 날아갔으면 좋겠다. 생산력 늘어나고. 지금 주거공간 막혀가지고 바보 됐죠, 도시? 아, 뭐 설탕 많은 게 독은 아니지. 인구 높으면 과학하고 문화력이 높으니까.
아, 맵 존나 맘에 안 드네, 진짜. 산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밑으로 한칸 가서 도시를 피는 게 맞았는데. 그러게. 네, 그럼 또 생산력이 너무 없어서. 아, 뭐 도시야 뭐 바다에 피면 그만인데 여기가 다 산이잖아. 그러면 이 도시가 성장을 못해. 그런 문제가 있어. 아, 이건 좀. 루비야 코앞에 도시 펴야 되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거. 맵을 내가 잘못 열었나? 아닌데. 포트가 있는데 육지 플레이 해야 되겠다. 생겼네. 아, 미친 산 뭐야? 허무스럽네, 정말. 이 정도면 게임 던지고 나가도 무죄인데, 사실 땅이. 너무 별론데?
진짜 그냥 별로예요. 영국은 육지네, 생각해보니까. 육지 영국에서 날 수도 있어. 말철 뜨는 거에 상황을 보고. 아, 씨발, 사람 왜 이렇게 많어,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경우인데, 이게. 아, 뭐, 포르투갈이니까. 땅을 좀.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땅을 좀. 그 멀티도시는 여기다 펴야 되겠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여기다 도시 피고. 나머지 땅을 다. 바다 건너서. 와, 답도 없네. 응? 나 교역로 못 걷지 않니? 뽑아도 못 걷는데 왜 뽑을 수 있지? 일단 대욕장으로 이득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여기 도시나 피자. 수건 더 모아서 여긴 도시 피면 이득 보겠다.
연판은 억까를 많이 당하는 거. 와, 씨발, 내가 도시필 곳에 그냥 박아버리네. 개밖에 없네. 여기 왜 성지 4인접이냐? 아, 레이라인 나보다. 맞네, 레이라인 있네. 뻔하지? 위아래로 산으로 막혀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짱난다 진짜. 개 꼬이네. 궁병까지 때렸는데 이거를 화나죠? 예, 네, 화나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으로서. 뭐 어쩔 거야, 화나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나마 초반 식량이 많아서 스노우블링 굴리기 좋다는 거 말고는 뭐가 없네. 네, 여기가 맞아. 네, 여기 있다 도시를 피는 게 맞다. 후반 산출도 높고. 그리고 상중을 가는 거야. 아, 나 미네를 봐. 활용도 못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쓰레기네, 오늘. 비밀 결사, 소용이 없죠? 미네르바 못 꽂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나는 해안도시국가에다가만 교육로 꽂을 수 있는데. 아, 출발지만이구나. 아, 이러면 쓸 수 있네 미네르바. 미네르바 하는 게 좋겠죠. 멀티지만 초반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좋네요. 네, 배나 뽑읍시다.
아마이토의 피라미드. 상업단진 꿈도 못 꾸겠다 이거. 너무 부진됐다. 그나마 멀티가 좀 포르투갈인데 육상 도시라는 것만 빼면은. 그거만 빼면 다 좋아 상황. 뭐 못 크는 것도 아니고. 나는 포르투갈인 게 문제인 거. 그치, 애초에 포르투갈인데 지금 육상 도시 피고 있는 것 자체가 논센스지. 그래? 그렇다면 영국을 희생양으로 삼는 수밖에 없겠군. 내가 이기려면 영국을 죽여. 일단 영국의 압도적인 생산력으로 스토크어 폰트렌트를 좀 키우기를 기다려보죠. 나라면 여기다 도시 폈을텐데. 여기다 도시 피고 송수로 산업단지 흑만. 그치? 아쉽네요. 아 저게 보호색인가? 일부러 저런 똥땅 같은 데다 도시 펴가지고 나의 입맛을 떨구는 거지. 내가 도시를 먹지 않도록. 털이 있나보네. 왼전으로 보면 볼수록 탐나는 땅인데 행복하고 항만 짓고 싶어. 나 사절 너무 많이 넣어버렸어. 막을 수 있, 먹을 수 있냐고? 타이밍 없이 찔러야죠. 아무렇게나는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모헨조다로 죽여야 될것 같은데 내가 크려면. 여기다 도시 피고. 아씨 나카타 때문에 못 피는구나. 여기다 도시 피고 이렇게. 아니야 어지간하면 평화롭게 하자. 뉴비방에서 전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인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어? 여기 이어져 있네? 왜 이어져 있지? 아이 미친 뭐야 너 비켜? 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가자 개척자 여기로 영국도 갤리를 뽑았네. 맵이 중국 같네 진짜 짜증나게. 여기 장강 황하강은 안 보이네. 아 씨바꼬대 진짜 왜 방해질이야. 어? 어? 뭐야 여기? 오! 야 의외로 포르투갈 하기에 딱 괜찮은 그런 스타트들이 있네요 멀티 자리. 오 개척자를 구매해가지고 보내면 되겠는데. 이러면 생산력 안 나오는 거 어차피 골드로 해결하는 문명이니까 크게 문제 없고. 빅토리아랑은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일단 황금기 들어간 게 좀 크네요. 황금기를 또 들어가는 문명이 있나요? 태국 22 아니지 대점수 24 다 못 들어가네.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고. 어? 나 혼자만 황금기면 쉽지 게임. 나 혼자 개척자 막 살 텐데. 괜찮은데 상황? 완전 망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망한 국가들이 있었네. 2년비서 황금기 지어주고요. 한테 교육료 꽂아줍시다. 우린 좋은 교육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느낌 있다 땅. 아주 느낌 있어요. 포르투갈하게 딱 좋은 그런 땅들이야. 형한데 마음에 드는데
그 누비아 잡건만 아니었어도 여기 땅 피고 여기에다가 캠퍼스 짓고. 여기까 누비아? 여기까 마스터? 야 근데 여기 생산력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좋은데. 그러게 생산력이 답이 없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포르투가 하라고 만든 땅이네. 원놈이 바다에 심어 안 쳐먹었어도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 영국 자식이 바다의 신을 먹었습니다. 영국을 죽여야 될까요? 43톤 걸. 일단 흩어지고 슬슬 지워주고. 아 이거 생산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레바한칸 지어야겠지 당연히. 루비야 뭐야. 우호관계 선언이야. 다행이다. 축자 뺏길 각이 나오는데 섬이 다 사막인 건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나 물고기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가는 거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 아, 근데 살짝 드디갔네. 상업 중심지 못 지는 땅인데 여기. 하등 쓸모없는 플레이네. 미네랄바랑 하나도 안 어울려.
행사는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서 의존을 해주도록 하고요. 전부 도시에 받아 박아야 되네. 야, 이거 좀. 그렇다.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여기에 극장과 항만 캠퍼스에 영묘 짓고 문화의 산업단지. 무슨 도시가 어딨어 도대체? 나 뭐 육상대국 포르투갈이야? 알지? 해상으로 가야겠지? 이런 곳에서 다 도시 펴야 되는 게 좀 슬프긴 한데. 아 그냥 뚫어 정신 차라. 짜증나서 못하겠다. 아, 두 턴이라도 아끼는 게 좋겠지 그래도.
나이스. 드디어. 혼자 있으면 좀 편하지 않나? 그러게요. 섬이 많은데 그게 다 사막이네. 짱나게. 어딜 가도 사막뿐이야. 이건 좀 화가 나는군. 수학을 찍으면 할라 찍었지. 야, 그래도 홀트하기에는 좋은 땅 아니냐? 이런 곳이. 네, 바다가 많아서. 바다에 도시 피면서 말이야. 식민지 세우고. 이거 다 다른 대륙이잖아. 다른 대륙 카드. 아, 이거 같은 대륙이네. 아레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네? 피어랜드 맞네, 같은 대륙. 그러면 여기에 도시를 쭉쭉쭉쭉쭉쭉쭉쭉 피고. 여기 다 다른 대륙이니까 르네상스 황금기 때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아, 쉽지 않은데? 루비야 뭐야? 뒤지기 싫으면 얌전히 다른 곳으로 가라. 오오오 오, 오. 괜찮다. 여기 홍동기술? 설 안 뜰걸? 게임은 편히 하고 있냐고요? 아니요,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그 일단 첫 번째 비밀 결사 키는 거는 나중에 건의를 할 거지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대륙과 섬은 참 아닙니다. 아 뭐야, 야만인 해적 뭐야. 뒤질라고 저게. 그래도 포르투갈이니까 참다. 후반에 빛이 올 것이다. 근데 뭐 게임 설정이 마음에 안 드는 것 빼고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 막 그렇게 막 짜증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관리자들 까이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빨리 과학 테크를 뚫어야 되나? 영국이 군사력이 높네. 해군을 많이 뽑고 있겠죠? 생산력으로. 오, 해군 기창 나이스.
와 미친 뭐야 이거. 역시 영국인가?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포르투갈과 영국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시 상호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지.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무역을 통해서 벌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영포 동맹 든든합니다. 같이 하는 분들은 좀 괜찮은이군. 처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죠? 괜찮다의 기준이 뭐야? 실력이요? 진심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지? 실력이요? 오! 하캠! 와 훌륭해. 실력이요? 실력이요?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네요. 실력이요. 아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배려를 해서 적당히 좋게 좋게 가는 답변이 있고, 네, 원래 성격대로 가는 답변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해드릴까요? 저는 뭐 상대방의 기분을 신경 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고류. 그래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은근슬쩍 홍보요? 대놓고 홍보해드리고 있네요.
아 뭐야 너네. 네, 다른 유저들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을 모으시네. 대륙맵 맞아? 씨. 왜 이렇게 커? 영국이 저의 화를 돋궜습니다. 영국을 부숴야겠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영국의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그냥 도시가 죽이지 말라 할 때 안 죽이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걸 기어코 도시가를 죽인다고 열받죠. 그런데 나 그전에 턴이네. 시바 우턴이라고? 어 3점 어디서 채우지?
아, 이걸 1점 때문에 못 한다고? 살짝 화나네. 전쟁 준비합시다. 누비아 쳐도든 말든 상관 안 함. 누비아 정도는 뭐 꼽하면서 막지. AI인데. 예, 유저만 있는 게 아니야. AI도 섞여 있어요. 전쟁이다.
그는 장엄한 선 오, 나의 마음.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차구나. 아, 녹노즈 찍어야 되는데 자꾸 깜빡하네.
섬에도 도시 필만 하냐고요? 딱히. 근데 포르투갈은 좀 필만하죠. 제 필 때가 섬밖에 없긴 하지만. 포르투갈도 과학 보너스 있고 해가지고 섬에 피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아.
요게 해전은 캐러벨 먼저 나온 쪽이 이거거든요 사실. 그다 제가 그냥 캐러벨이 아니라 나우여가지고 굉장히 강함. 일반 캐러벨이 공격력이 55네.
끝났죠? 호주가 있네. 왜 40골드냐? 어이가 없네. 파이엘은 유저 맞아요. 맨인이 따였네. 저는 알렉등대랑 그 포르투갈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보다 시야가 좀 넓거든요. 상대는 제가 지금 나우가 있는 걸 몰라요. 아마 곧 죽을 겁니다. 상업통신지 투자 돌려도 되겠는데. 그리고 상대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원해라서 공격을 못해요. 상대는 하면 큰일 났는데 하는 게 맞을까? 그렇지, 그렇게 빼게 되면 이제 멸망하는 거야. 해군 전멸. 세지. 제독에 1진급 들고 나오는 유닛이라서 왼쪽 승급 하나 찍고 전투력 7을 받고 시작하니까 얘가 프리기까지는 너끈히 이길걸? 1진급 있으면? 강화대 선체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실 과두제를 찍은 이유가 있거든. 우리가 평화롭게 갔다면 아쉽네요. 교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특성 이름이 뭐였지? 페이토레야? 그거지 그 말이야. 돈으로 샀네 종갑단은. 뭐야 누가 나오는지?
그래도 땅도 안 좋은데 어떻게 살아남긴 했네. 나도 근데 포르투갈 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긴 했어요. 인구가 높아서. 라젠들라 출라가 있어? 못 참지.
아, 나 질탄 칼륨 없어? 와, 질상 칼륨 없는 건 좀 심하네. 더럽다, 더러워. 그래서 다음 시대 황금이 갔고요.
와, 이걸 들이박네. 역시 AI. 아, 나 영국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영국이 교육을 방해. 왜 그러는 거야, 잉글랜드. 우리 함께 좋은 시절을 보낼 수 있잖아. 안타깝게 생각해요. 원래는 영국하고 교육하면서 여기에 도시피는 게 목적이었는데 베네치아를 먹어가지고 좀 용서가 안 됐어요. 베네치아는 저의 소중한 친구거든요. 원래라면은 되게 평화롭게 육지에는 두 시티, 열세 시티 펴가지고 영국에다가 교육로 몰빵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야 여기 베네치아, 아 베네치아가 아니라 포르투갈 교육소 꺾고 얼마나 좋아. 꼬장만 부리다가 수틀리면 나가는 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바로 멀티플레이. 멀티플레이를 정확히 이해하셨나요? 저도 자주, 저도 아, 자주는 아닌데 가끔 그래요. 그게 바로 멀티플레이예요. 멀티플레이의 본질은 남을 괴롭게 하고 본인 나가는 거지.
근데 난 이제부터 시작인데 좀 아쉽긴 하다. 이제부터 이제 막 도시를 피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었는데. 네, 이렇게 꼬장을 부리는 영국을 조져버리고 게임을 끝냈습니다. 아, 네, 땅이 좀 해상명왕에 부적합한 땅이어가지고 수도는 괜찮은데 중국같이 생긴 그 상하이 쪽에 도시 빠지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원래 계획은 중세시대 황금기로 개척자 졸라게 사가지고 바다로 보내서 르네상스 시대 때 그 부하개혁 직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교육로로 버는 거였는데 유일한 교육 파트너인 영국이 베네치아를 죽여버리는 대오판을 하는 바람에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뭐 점수 그런 건 신경 안... 그러니까 등수에 따른 점수 차등 분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동맹 끝나는 타이밍쯤에 폭격기요? 근데 아마 갈리아는 포르투갈 내정하는 거 못 이길걸? 그 섬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폭격기가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 근데 그거는 상황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해상 포텐셜을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용이 있다 찍고 그냥 개척자 쭉쭉 피면서. 예, 포르투갈이 그게 좋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땡섬에다가 도시 펴가지고 그 항만 짓고 캠퍼스만 짓잖아. 그럼 과학력이 원탑 국가라서 그 물타일 하나당 과학 0.5씩 주는 게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영국 정리하고 섬나라의 도시들 쭉쭉 피면서 돈 벌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게임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긴 해요. 내가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귀찮아요. 싱글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는. 멀티는 적당히 오늘 해전을 통해서 그 포르투갈 나오고 딱 뽑자마자 영국 갤리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해상 포위해가지고 빠르게 상대방을 압박한 뭐 그런 장면까지 보여준 걸로 만족을 일단 합니다. 그렇지, 갈리아가 도시가 많으니까 그게 되겠지. 근데 멀티는 결국 경험이라서 경험을 좀 쌓아봐야 되긴 해요. 폭격기가 빨리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게 또 전함이 나오면은 폭격기가 무력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되게 가위바위보 싸움이라서 멀티가 압도적인 속도로 폭격기가 빨리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나와요. 그래서 멀티를 해보면 그게 이제 아 내가 여기서 이긴다, 아 여기서 내가 유리하긴 한데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은 아직 모른다 이런 세 가지가 있잖아. 그거를 계속 경험을 하면서 좀 쌓아봐야 돼. 내가 멀티를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느낌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폭격기 빨리 나오면은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해상은 좀 달라. 해상은 전함이 대공 공격력 있는 것도 있지만 폭격기로 도시를 쳐도 공격을 하려면 결국 해군을 끌고 가야 되거든. 이게 머리가 아파요. 상대방 전함이 쌓이면 그 전함을 공격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결국은 이쪽이 밀리게 되어 있어. 기동력 차이로. 그렇다고 항공모함을 뽑기에는 항공모함이 테크가 또 밑에 쪽에 있어가지고 테스트 폭격기랑 안 맞는단 말이지. 결국은 육지로 가야 돼요. 예, 대륙과 섬맵은 그래서 내정할 때 해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도 해군 안 뽑잖아. 그러니까 연습을 해볼 사람이 없는 거지. 연습을 해야지 그게 좀 어떻게 빠릿빠릿 돌아가는데 머릿속에서 시뮬이 돌아가는데 왜 시문이 안 되죠? 네, 일단 재밌게 했고요.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